네, 부산 지역 교사 60여 명이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5.18 직무연수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5.18 교육 전국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경례와 문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산 지역 중고교 교사들이 광주 5.18 묘지를 찾았습니다. 재단 앞에서 고개를 숙인 참여 교사들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5월 영령을 기렸습니다. 동안실에서는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영정을 바라보며 숭고한 뜻을 추모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전국 교원 대상의 5.18 민주화운동 교육 직무 연수 현장입니다. 그 희생에 빚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뭘 했나 하는 그런 부채의식과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번 연수를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등 5.18 현장을 둘러보고 5.18을 주제로 한 연극 등도 감상했습니다. 유족을 만나 당시의 참상을 전해듣는 시간까지 마련되면서 참여 교사들은 5.18의 산 교육을 다짐했습니다. 같이 치유하고 또 같이 형성해 나갈 우리의 비전을 또 전망을 가지는 게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말들을 하고 싶어요. 이번 연수 과정에 서울과 경남 등 전국 9개 시도교사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5.18 전국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